세계 곳곳에서 폭염, 폭설, 태풍, 가뭄, 기후이상 현상이 생길 때마다 뉴스에 나오는 IPCC. 도대체 IPCC가 뭐야? 핵심만 빠르게 알려드릴게요. 일단 IPCC는 약자입니다.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. 우리말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입니다. IPCC 로고를 보면 WMO 세계기상기구, UNEP 유엔환경계획이 함께 있습니다. 이 두 기구가 힘을 합쳐 1988년에 설립한 조직입니다. 기후위기, 기후변화, 최근에나 많이 들리는 단어인데 IPCC는 꽤 오래전에 설립됐죠? 그렇다면 IPCC는 도대체 왜 만들어졌는지부터 살펴보죠.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인류는 석탄, 석유 등 화석연료를 엄청나게 사용했습니다. 그때는 몰랐죠. 이 엄청난 화석연료 사용이 지구를 뜨겁게 달궈버릴지요. 시간이 흘러 기후 모델과 관측 기술이 발달하면서 과학자들은 지구가 점점 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합니다.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가 올라가고 지구의 온도가 무서운 속도로 빠르게 올라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이죠. 그래서 이 위험을 알아보고 대응하기 위해서 IPCC가 만들어진 겁니다. IPCC의 주요 임무는 보고서를 발간하는 건데 그 주제는 현재 인간 활동이 기후변화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하는 겁니다. 전 세계 수천 명의 과학자들의 과학적 연구를 바탕으로 기후위기 대응에 나침판 역할을 하는 셈이죠. 가장 최근에 6차 보고서까지 발표됐는데 이 내용은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죠. IPCC 6차 보고서 내용이 궁금하다고요? 다음 영상에서 소개할게요. 오늘의 기후사전 IPCC 기억해주세요.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 쓱 눌러주고 가요. 사바나!